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세 보이는 자동차 섹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저께 3-4분기 배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저께 이틀 동안 보유하면서 배당 일단 줍줍줍 하고요. 추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자면요. 여기 임금부터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고요. 이제 최근에 상당히 랠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선을 한번 꺼볼게요. 자, 종목 섹터별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기법들을 추가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오늘의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을 쭉 나중에 이어서 보신다면 웬만한 기술적 분석을 맛을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을 목표로 방송 진행할게요. 궁금한 기술적 분석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러한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닥터K가 좀 전에 삼성전자 그리고 전기전자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장구 쳐줘야 돼요. 같이 공부하듯이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수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죠? 오른쪽 우상향이네요. 이렇게 맞장구 쳐줘야 닥터케이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상황 양호한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주요 지지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저항할 때 중요한 부분은요. 전고점 전저점 돌파됐던 저항 지지했던 부분의 저점 이런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잡아서 매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중요한 지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 그죠? 고점 부위 여기서 밀렸던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 번에 못 넘어갈 겁니다. 저항의 역할을 할 거예요. 일단 중요하다 딱 표현해 놓고요. 여기 중요했습니다. 그죠? 56,000원권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다가 돌파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뀌어요. 여기서 안 밀리고 반등 안 밀리고 반등 그런데 한번 밀렸어요. 크게 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을 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여실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꼬꾸라지 있는 시점에서 튕겨서 자꾸 내려가다 무너지죠. 지지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여기를 비교적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쫙 빠지는 이제 상승 추세 무너졌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하다가 저항권에서 밀리니까 어떻게 된다? 깨지니까 저쪽 깨지니까 어떻게 된다? 물론 시장 폭락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확 밀리는 겁니다. 우하락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어떻다? 우상향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평선들에 돌파됐던 그죠? 여기 저항권을 돌파 그죠? 240일 인근까지 오니까 뭐로 역할을 한다?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 나쁘지 않다.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빠져나오기가 용이하고 수익 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많이 쳐져 있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여기 20일 인근과 60일 인근입니다. 그래서 20일 인근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올라갔고요. 시장이 워낙 박살나는데도 버티고 있습니다. 워낙 박살나는데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시장이 돌았으면 이게 폭락한다. No. 시장이 좋아지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죠?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인근인 6만 1000원, 6만 2000원권까지 노려보겠다. 삼성전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 의견 듣고 매수한 분들 많이 계시던데 5만 8000원권 정도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처진다 해도
밑에 취직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홀딩 가능하다. 60일 임금까지 쳐줬다가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추가 매수. 그죠? 그 60일 임금이 이렇게, 추세선과 지지선에 맞닥뜨릴 겁니다. 그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부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일맥상통한다? 이거 하나를 설명해도 아주 확실하게 해드려야 머리에 확확 박히고 여러분들께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같은 삼성전자라 하더라도 매수를 해야 될 권역이 있고 매수를 하면 되지 않는 권역이 있습니다. 자, 퀴즈. 여기서 퀴즈. 야, 그죠? 왜안 돼? 돼. 여기서 퀴즈. 삼성전자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최적의 매수 구간, 1번 구간. 문제입니다, 문제.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자,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죠? 적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1번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2번이 정석이에요, 2번이. 우아하죠? 야, 여기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아? 여기는요, 닥터K가 물론 시장 상황상 여기서 중장기 가능하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만, 닥터K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매매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삼성전자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더 깨지 않겠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석은요, 여기 올라타야 하락한 추세로 올라타야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강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2번 구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번 구간에 자꾸 들어가려는 오류를 범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2번 이룰님 맞췄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 구간이 지금 몇번 구간하고 비슷해요? 2번 구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구간에 사도 된다 했을까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라타죠. 여기 구간 어디하고 비슷하다? 1번하고 비슷하네. 딱 올라타면요 사고 팔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소중한 시간, 주말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오셨다면요, 반드시 오늘의 강의는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그죠? 업종 대표주 분석해가 시리즈로 지금 15분 분량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몇번몇번 돌려보면, 오늘 핵심 필살기 내지는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 많이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반드시 2번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3번 구간에 매수하면 부담스러워요. 왜? N자 목표치를 오를 만큼 올랐고 추세가 무너지고 있고 반등은 했으나 다시 못 가죠. 매도가 염두에 둬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꼭대기 부위 이런 데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그죠? 그 지금 여기 사면 산 사람이 있거든요. 단기간 동안, 그죠? 사자마자 물리면서 마음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셀트리온을 예를 들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틀린 거 있는가 봐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하면 기준으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딱 보면 돼요. 여기 앞전에는 그냥 패스하고 여기부터 딱 볼게요. 자, 지지부진 하다가 돌아섭니다. 그럼 여기 매수 가능이거든요. 매수 가능한 권역부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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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도 말고는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닥터K는. 진짜 한다면 여기 정도 하려는가 몰라도 부담스러워서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막 사죠. 여기 36만원 이런 데 사죠.
안 된다 이겁니다. 아까 삼성전자의 몇번 구간입니까? 3번 구간입니다. 주가가요. 여러분들, 이게 X축, Y축이니까 2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한정적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죠? 여기다가 선이 하나 들어가면, 그죠? 면이 돼, 그러니까 이런 평면이 아니라, 그죠? 그런, 하나의 축이 더 들어가면 케이스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 평면인 X축, Y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차트는요, 케이스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케이스에서 복기를 해가면서 통계를 내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확률이 높죠?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본다면 1번, 2번, 3번, 4번 구간 한번 해볼게요. 자, 레기님도 어서 오시고. 아, 부지런하신 분들 많네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저는 아침 방송 열면 어저께 시장도 막 그만했고 소주 한 잔들 하시고 9시, 8시 몇 분에 열면 몇분 오시겠나 이랬는데, 좀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제 방송을 봤다가 아니라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열정이 있고 주말 아침 9시 같으면 푹 자고 싶은 시간입니다. 깨서 하나라도 익히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요새 이건데이 Do you have attitude problem? 이렇게 했다던데 너 인성 문제 있어? 그죠? 그렇게 직역하다 보니까 그게 좀 웃기는데 attitude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태도 그죠? 설렁설렁 대충 되겠지 이런 자세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라도 한 파고 들어가 보겠다. 지금 좀 힘들어도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잘안 가져지는 손실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꾸 그 자신감 업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이어나갈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조그만 성공의 기쁨부터 조금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한 번에 10% 30% 먹으려 하지 말고요. 1% 2% 자꾸 성공하는 확률을 누적시키다 보면요. 실패했던 손실 때문에 실패했던 내 자신감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어가겠습니다. 1번 구간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은 1번 구간이 뭐 적절한 타이밍인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내는 2번 구간이 좋은가? 여기는요. 2-1이라 할수 있겠고요.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 4입니다. 4. 닥터케이가 4에서 던져라 던져라 이야기 여기도 그렇고요. 던져라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기 튕겨 내려가면 던져야 된다. 20만원에서도 던져야 된다. 이야기 진짜 많이 했어요. 13만원 왔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사서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도 안 던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겨우 본전도 안 돼. 겨우 3년 투자했는데 본전 임금까지 왔다가 야 이제 갈려나 가보다 했다가 그대로 꼬꾸라 떨어집니다. 뭐가 잘못됐다?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어요. 꼭대기 이런 데 사면 안 돼요. 2번 구간, 2-1번 구간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데 3번 구간 꼭다리에서 사니까 샀다면 무너지면요. 추세가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요. 뭐라고 하면서? 중장기니까. 중장기는 안 던져도 되는 겁니까? 그죠? 추세 다 무너지고 있는데 안 던지면 되냐고요. 추세 다 무너지고 하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구간부터는 닥터키 사라고 난리 칩니다. 사자마자 그래서 40% 수익 났어요. 여기 구간에서. 그죠? 여기가 2번 구간 아닙니까? 틀렸어요? 맞는 것 같다. 1번 눌러 예야. 여기가 3번, 4번 구간입니까? 2번 구간입니다. 살수 있다고 의견 제시하는 2번 구간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여기는 3번 구간을 지나서
4번 구간 비슷하게 가려고 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그죠? 자, 그럼 어저께 방송할 때 그제군요. 상당히 해외 선물 잘하시는 분이고 대화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셀트리온 주가 분석 닥터케이가 최고로 정확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방송 들으면요. 저는 가볍게만 슬쩍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무조건 팔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희망 고문만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정확한 적어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을 한다면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면서 줄여 나가야 된다. 매도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매도 의견을 왜 제시 잘 못하는 줄 알아요? 저도 상당히 부담감 가지면서 말하는 겁니다. 매도 의견 제시했는데 북 올라가 버리면요 욕 태바가지 들어먹어요. 그런데 욕 들어먹을 때욕 들어먹을 값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대로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죠? 삼사합병 이슈 때문에 얼마나 올라올지 몰라도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셀트리온 까지 한번 챙겨봤고요.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전기전자 자동차 한다 했는데 비율을 딱 해야 될게 나왔기 때문에 셀트리온 일단 잠깐 언급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레기님 녹방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 거꼭 보세요. 업종 대표주 분석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1월님은 그랬으면 좋겠다. 뭘 그랬으면 좋겠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니까. 자, 영철님 오랜만이고.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닥터K가 이거 오른 손목 건다 그랬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저 손목 찾았습니다. 매수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달라요. 정석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너무 못 갔어. 하이닉스가. 그죠? 다른 종목 날라댕기는데 너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수 있다. 여기서부터 사 들어갔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번 끊어먹고 다섯 번, 여섯 번, 대박. 그죠? 여기서 산 사람은 사자마자 12% 넘게 올라간 겁니다. 지금도 잘안 빠지는 이유를 저보고 대라면요. 올라간 게 없어서. 말장난 아닙니다. 기관 외국인 봐요.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왜 들어온다? 올라간 거 없어서. 올라간 거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LG화학 한번 볼까요? 와우.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죠? 자,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다? 많이 올라왔다니까?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근데, 하이닉스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 2위입니다. 올라온 거 하나도 없고 왕따만 시켜놨어. 그러니까 매수해라고 여기다가 승부 건다 그랬지 않습니까? 퍼펙트. 그죠? 이것은 정석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 가져도 될 만한 권역으로 갑니다. 추세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와우. 이제 추세 이야기. 그리고 매수 포인트 이야기. 메모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자. 그러면 지금,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둘 중에 하나 매수해라면, 이거는 정석적인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관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되게 많이 사들어옵니다. 그죠? 수급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돌려내려는 초입입니다. 아직까지 저항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40일의 저항, 또 올라가도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붕붕붕 간다? No. 그렇게는 못 되고요.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첫 번째 85,000원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퍼펙트! 85,000원 왔어요. 그죠? 85,000원 왔습니다. 이런 거 맞추는 것도 안 쉬워요. 그죠? 뭐 여기 근처에서 이야기했다 넣습니다. 여기 인근부터 85,000원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여기 85,000원에 장기 이평선 240일에 이평선 가니까 세게 밀리죠. 그죠? 어저께 그죠? 시장 양호한데도 반대로 크게 밀리는 이유가 이 85,000원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5,000원 가니까 자꾸 윗꼬리 달면서 밀리잖아요. 3일 연속 밀리잖아요. 여기도 크게 밀리고요. 85,000원의 저항입니다. 그죠?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닥터K는 85,000 밑에서 살려고 노력할까요? 85,000은 위에서 살려고 노력할까요? 85,000은 밑에서 살려고 노력할 것 같다. 1번.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85,000은 위에서 오히려 살려고 노력할 것 같다. 2번. 좀더 자세하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부자 될 확률 높다. 그렇지. 제가 띄엄띄엄 보니까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강의 집중하고 있으니까 댓글은 띄엄띄엄 봅니다. 자, 빨리빨리. 2번. 오케이. 야, 레기님. 확실히 집중적으로 최근에 방송 듣고 있으니까 이거 원포인트 레슨이거든요. 아니, 이상하죠? 1번의 사람 더 좋을 것 같죠? 노입니다. 노라고요. 좀 다른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죠? 왜? 본인들이 우리 85,000원 인근에서 팔았거든요. 그죠? 86,000, 7,000원에서 때려 죽여도 못 사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틀렸습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위에 절대 못 사요. 일반인들요.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 구간에서는 안 사는가 하면요. 여기 틀어막혀 있는 거 보입니다. 여기 틀어막혀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가봐야 자꾸 튕겨 내려와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생각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샀다가 요 깨지버리면 손절할 확률도 있고요. 주가 흐름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더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다 올라타잖아요. 오케이. 여기 추세선 돌파했는데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냅니다. 이제 모든 이평선. 그러면서 딱 닥터K가 제시하는 눌림목 매수 구간.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여기서 매매를 하긴 했습니다만 특수성 있었다 했습니다. 이거는 정석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도 매수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죠. 그래서 호중이가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야기 자꾸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승부 건다 했습니다. 날라가요. 이런 거는 시장 판단이라든지 업종 내에서 특수성 등을 판단한 매수 타이밍이고요. 기본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타고 오히려 가격 더 주고 난 다음에 사는 게 훨씬 좋다고요. 자, 셀트리온 또 넘어갑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꼬리꼬리 물면서 설명해 드릴 게 엄청 많아요. 닥터K 언제 산줄 알아요? 가만히 있다가 이날 샀습니다. 틀렸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틀렸습니까? 지지부진합니다. 힘없어요. 추세 무너집니다. 별로입니다. 했는데 이날 아, 여기서 사지. 여기 샀잖아요. 그죠? 좀 전에 했던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야, 뭐 위에서 사놓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다고요. 이유가 추세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줘요. 방송 때려치우고 가가 그 공부는 할게요. 자, 여기 무너지면 안 좋은 겁니다. 60일 무너졌기 때문에 안 사요. 그죠? 사서 올라갔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를 올라타면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산다니까요. 이때가 9월, 그죠? 코로나 백신 생산 소식 때문에 여기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타서 추세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그대로 밀립니다. 속으로 XX였습니다. 왜? 이거 뉴스 그 다음에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 시판용은 아닙니다. 경상도. 레기님 저 부산 출신이에요. 그죠? 양산 살아요. 조만간 그냥 봅시다. 주식 말고라도 음악적인 면에서 우리 공감대가 있잖아요. 혹시 그 스튜디오 초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놀러 갈게요. 그죠? 그러면 1대1 주식 강의도 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재밌게 연주도 한번 같이 하면 좋고요. 개인 카톡 한번 링크 해가지고 하자 했는데 안 날려주시대. 부끄럼 많습니까? 하드코어 락커 출신이라며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야 돼요. 자, 여기 가만 손 놓고 있었을까요? 손절 바로 해버렸습니다. 올라타서 잘 가면요. 홀딩. 그죠? 깨지죠? 아, 하루 만에 XX하고, 그죠?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던져버립니다. 3% 손절로 끝냈습니다. 들고 있었으면 박살이에요. 20% 손절이에요. 20% 손절. 5만원, 6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매스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추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적당하니 시장 상황 보십시오. 시장 상황. 그죠? 옆에다가 하나라도 더 보기 좋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아니, 이렇게 밑으로 막, 그죠? 대박 꼬꾸라지는데, 이게 뭐야? 위로 올라온다? 이거, 시장만 안정되면 이게 가겠다 소리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컨비네이션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죠? 비교 분석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자꾸 내 무기를 늘려 나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만,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드 타러 간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요.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딴거 아니고요. 방송 있죠, 방송. 닥터 K 하고 링크하고 싶으면요. 뭐, 가입 안내라든지 이런 거 링크. 여기 있죠, 여기. 방송. 여기. 요거 누르면 돼요. 그죠? 카톡 돼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저하고 연결됩니다. 지금 눌러봐요. 지금 눌러봐요. 요거. 그죠?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가 여기 이렇게 방송 안내해 보면 있습니다. 누르시면 닥터K에게 가입 문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고요. 카페도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볼수 있습니다. 자, 뭐가 하나 오는 거 보니까 지금 보내시는 거 같네요. 자, 지금 전기전자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했는데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하나라도 그죠? 기법들 다 동원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종목 두 개, 세개 이야기하는데 30분 갑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전기전자는 빠르게 돌려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부분에서는요, 자동차 섹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너무, 분산되면 안 되니까요. 자, SDI는 2차전지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전기전자의 베이스도 좀 있다. 60일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이다. 닥터K가 2차전 전지 중에서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라고 그랬습니다. 들은 적 있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야. 그죠? 결과는요. LG화학은 박살나고요. SDI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이슈 그 이야기 분사 소식 듣기 전에 한 겁니다. 분사 소식 듣고 이야기야. 누가 말못 하겠습니까? 분사 소식 나오기 전에 이야기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죠? 1%라도 먹고 나왔습니다. 다 던져하고 나왔습니다. 그냥. 2차 전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2차 전지는요. 삼성 SDI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죠? SK 이노베이션은 돌려내긴 했습니다만 LG화학과의 소송권도 있고 회장의 이용 관련과도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뉴스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삼성 SDI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2차 전지까지. 자, LG전자 상당히 괜찮죠. 야, LG전자가 갑이네. 그죠? 그런데 추가로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추세 좋게 쫙 가고 있으니까 다만 내가 여기가 딱 깨지면 89,000원 여기가 깨지면 비중 확실하게 축소하겠다 하는 분은 과감하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분할로 살짝 들어가는 거는 20일 인근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쳐져도 60이 올라오니까 2차, 3차. 매수하면요, 별 무리 없다. 자,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에서 대장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LG 전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기도 하락 추세 돌려냈고,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위니까 반등 나오면 상단까지 정도 갈수 있겠죠. 이것은 삼성전자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삼성전자 더 좋아요. 완전 더 우상향이니까. 그러면, 자, LG 디스플레이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많이,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크게 빠집니다. 이거 당분간 접근하지 마십시오.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죠? 자,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만 수급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2번이 하이닉스. 그 다음에, 3번은 상당히 부담은 돼요. 우상향 끝내주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추세 끝내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는 매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단 SDI는 뺍니다. 삼성전기 추세 살아있고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더 많을걸요 아마? 아닙니다. 강하게 올라왔고 추세 무너지고 하니까 더 빠질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할 가능성 더 있으니까 그러한 순서대로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그리고 업종 대표주 분석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전기전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2차전지. 한번 끊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섹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